자, 왼쪽에 엘렌디님, 주목클랜의 엘렌디님, 타우 제국을 선택해 주셨고, 기빈크스님, 주목클랜의 기빈크스님, 임페리얼 가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양측 다 JM클랜이거든요. JM클랜이, 한간에는, 주목클랜이라고 국내 국뽕을 대표해서 이제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JM클랜은, 존못의 약자였다고 어제 밝혀졌습니다. JM클랜은 주모가 아니라 존못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모클랜원 분들이 존못클랜이라고 막 자기들이 그랬어.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10년 전에 출시한, 심지어 더 12년 전에 출시한 워해머 던오버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 던오버 1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우리의 기빈크스 엘렌디님의 주모클랜의 엘렌디님의 타우를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임페리얼 가드, 임페리얼 가드 이제 주모클랜의 기빈크스님의 임페리얼 가드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양측 간에 이제 초보자분들, 일단 도비팀이라든가 게임을 겁나 못하는 우리의 캠프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초보자를 향해서 설명을 드리는 미스터로빈의 게임 중계를 설명해 드리자면, 자, 왼쪽에 타우,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의 이런 건 좀 굴려줘야 된다고,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의 이제 종족이고, 유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고 원거리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존재하죠. 비싼 대신에 굉장히 좀 공격력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근접 공격력 굉장히 좀 약한 종족이죠. 이것도 굉장히 좀 하이테크놀로지니까 약간 혀를 굴려야겠죠. 공격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접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요. 자, 번데기 타우 이제 그리고 이제 방어 건물이 없거든요. 방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전역 지점에 있는 이 뚜껑들로만 방어할 수밖에 없겠고, 반면에 임페리얼 가드는 싼값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동묘 앞에 가시면 옷이 굉장히 싸게 팔리거든요. 막 코탄에 2,000원에 팔고 그런데, 마침 임페리얼 가드가 그런 종족이에요. 싼값에 일단 많이 내보내는 거지. 임페리얼 가드는 싼값에 많이 내보내지만은 공격력이 하나하나의 공격력이 굉장히 약하고, 하지만 모이면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약한 종족이지만 후반에 돈만 많이 벌리게 된다면은 후반전에, 그러니까 보병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방어적인 종족이고, 또 이제 우리 타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족이죠. 이 방어적인 종족이 초반에 방어만 열심히 하다가 후반전에 기갑들을 통해서 역전을 이제 성취하는 아주 그런 로망 있는 종족이 바로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임페리얼 가드는 약간 좀 싼 마이죠. 약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이쪽은 약간 두바이 느낌이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의 두바이지만은 이쪽은 한국이에요. 이쪽은 헬 조센식 임페리얼 가드라 볼 수가 있겠고, 자, 하지만 타우는 약간의 이제 특별한 전술이 있죠. 타우 이제 그 종족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우의 동맹군을 사용하는 동맹군 빌드가 있죠. 이렇게 원래 타우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타우는 설정상 굉장히 이제 동맹군을 많이 이제 두르고 있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동맹군 친구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바로 요런 친구들이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의 종족인데, 자, 타우 쪽 원거리 화력 쏟아내주고 있고요. 장군님 팀, 자, 영웅만 봐도 한쪽은 영웅 혼자 나오는데 이쪽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때려 몰려가지고 두들겨 패거든요. 인구수로 몰아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 물량 vs 하이테크, 그렇게 싸우는 거죠. 자, 주목플랜의 깃발이 번쩍번쩍 흔들리는 가운데, 자, 지금 일꾼이 마치 이거를 건물을 완성하고 싶은데 앞에서 지금 타워 커맨더가 막 사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꾼이 죽을까봐 마땅히 지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건물 철거반 우리 베스피드 스트링이 건물 철거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근데 빠져주고요. 가드맨들 이용해가지고 방어해주러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타워 커맨더한테 근접을 누군가가 빨리 걸어줘야지 가드맨들을 원거리 사격을 해줄 수가 있는데, 타워 커맨더 원거리 화력 굉장히 아프거든요. 100에서 120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방산비리 팀 대 천주국 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아, 나 오늘 게임 코치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 오늘 방송하거나 게임 코치 영상에서 절대 정치색 안 내비치는 거 정말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오늘 정치색만 몇 번 비춘 거지 오늘? 내가 오늘 크리에이터들한테 다 같이 있는데 정치색 안 비추는 게 제일 좋다고 내가 오늘 캠프한테 뭐라 했거든. 근데 오늘 내가 방송에서 미쳐가지고 진짜. 네, 여러분들 사람이 또 이제 방창남이 되면은 모든 하고 있어요.
이링동 물결표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물결표. 네, 선조님, 예, 감사합니다. 1,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자, 가드맨. 일단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 굉장히 좀 가드맨들을 초반부터 많이 여기저기 이동을 보내가지고 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 미네랄 요런 이제 자원들을 많이 따오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초반에 이제 베스피드를 이용해서 초반 선 베스피드 그리고 이제 손 이제 타컴 타우 커맨더 해가지고 이제 베컨 빌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임페리얼 가드가 방어를 하느라고 이 가드맨들을 방어를 하느라고 깃발들을 많이 이제 먹고 이렇게 뚜껑을 많이 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 수급량이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좀 안 좋아요. 타우는 현재 자원량이 수급량이 122 플러스 122 거기다 플러스 30이 되는데 반에 임페리얼 가드는 자원 수급량이 플러스 8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초반에 임페리얼 가드가 일단 유닛들이 싼 값이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초반에 굉장히 좀 힘들게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가드맨들 역시나 근데 장군님과 가드맨들 계속해서 이제 무한 생산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텨주면서 방어를 일단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임페리얼 가드 방어 굉장히 좀 취약한 타워를 커버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들어가고 싶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 현자의 모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찰기지가 좀 더 입구마다 이렇게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타워 입장에서는 이 현자의 맵이 굉장히 좋죠. 반대로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맵이기도 해요. 임페리얼 가드의 장점은 무엇이냐? 돈만 많이 벌리고 후반전으로 이끌어가기만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종족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엘렌디님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깃발을 이제 내려서 이제 이 카운트다운이 되면은 엘렌디님 하지만 요거 끊어버리면서 일단 시간 일단은 굉장히 좀 여유를 좀 둘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변호해 보시지. 코인님 본인 배너가 아니라 코인님 친구, 코인도저님의 친구 배너라서, 이거 시청자분들이 대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코인도저님의 친구분의 초상권이랑 코인도저님의 그 친구분의 얼굴이 나와서 이게 제가 섣불리 이제 어디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예, 독특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어요. 많은 화제를 나왔죠. 자, 여기서 임페리얼 가드 현재 2티어 탔습니다. 2티어 타고 이제 기계화 사령부. 자, 임페리얼. 여러분들의 시간은 언제였나요? 임페리얼 가드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가 기갑을 뽑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임페리얼 가드가 힘을 쏟아낼 수가 있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타우 쪽 아직 개몽의 길이 설치가 안 됐나요? 개몽의 길 설치가 되고 있네요. 이제 2티어 올라가고 있어요. 2티어 3티어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티어 싸움에서는 임페리얼 가드가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이 엠퍼라. We've won. 자, 일단은 키메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에서 수송 차량 키메라를 등장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가드맨들을 어느 정도 수송을 해주면서 좀 커버를 쳐주고 좀 탱킹을 할 만한 그런 기갑들이 등장하고 있고, 자, 이 와중에 타우 쪽에서 그러면 기갑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찰 유닛이 있을 텐데. 여기 요 친구들을 이용해서 아마 대기갑을 좀 담당을 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2티어를 탄 거를 이제 이 시간 때문에 2티어를 탔겠다 해서 분대원 추가하고 이제 퓨전 블래스터 이제 대기갑을 위한 그런 무기들을 장착해 주고 있죠. 이런 친구들을 바로 X525 스텔스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Ready for action. 자, 가드맨들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시간을 약간 좀 벌어내주면서 기갑들이 얼른 좀 쌓여가는 시간까지 좀 일단 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화기 팀을 뽑아주면서 이 중화기 팀이 사정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보병팀보다 굉장히 좀 긴데. 자, 근데 혼자 어디 가냐 산책하면 안되죠. 자, 미쳤죠. 이건 미친 거예요. 자, 하지만 바로 키메라 그리고 가드맨들 내려와주면서 자, 처형 들어갑니다. 이 자, 너 내 처형감이 되라. 자, 여기서 기빈크스님 빅토리 포인트 카운트다운 올려주면서 전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의 팀 멀리 도망가더라도 시야만 비춰준다면 상당히 멀리까지 사격이 가능해주고요. 자, 키메라 지뢰 밟고 눌러 스루로 걸려줬습니다. 자, 크루들 이용해서 계속해서 근접 좀 커버해주면서 가드맨을 원거리 활약 쏘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자, 바로 보여주죠. 자, 스텔스 스트리 팀이 이용해가지고 키메라 대기갑 팀이 이용해가지고 키메라 계속해서 이제 무력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뒤에서 파이어 워리어 팀 같이 함께 커버 쳐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어느정도 전투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뒤에 가드맨들 자, 처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사라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사라가 좀 죽었던 걸로 예측이 되는데
자, 일단은 중앙의 팀으로 상대편이 원거리 화력존으로 나온다면은 맛 원거리 더 긴 원거리 화력팀을 뽑아내서 준 다음에 그 원거리 화력팀을 뽑아내 준 다음에 더 이제 그 압박 조금씩 조금씩 조여가는 예, 조여가는 조이기 기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베스피드 스팅윙. 야, 남쪽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깃발 건물 테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스피드 팀 들어와서 아, 주 말. 자, 바로 스킬 걸어주고 음파 스킬 그러니까 스킬 걸어주면서 정찰기지 데미지 들어가면은 대건물 방어력이 굉장히 많이 깎여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공격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키메라 바로 커버 저주로 들어오죠. 자, 이 와중에 임페리어 가드 3티어 탔습니다. 3티어 탔어요. 빠르게 탔죠, 지금. 게임 시작 10분 만에 지금 임페리어 가드 지금 보병도 굉장히 좀 많이 안 썼거든요. 기껏해야 키메라 두 대.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썼네요. 현자의 모임이니까 가능한 거네요. 예. 이건 돈 많이 버니까. 발전이 지금 깔려진 거 보세요. 이건 누가 봐도 심시티거든요. 자, 임페리어 가드, 저, 막강한 타우의 전세를, 저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임페리어 가드. 일단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데 마크 타겟 걸어주는데, 마크 타겟 건거 좋아요. 지금, 포커싱 걸어주고 지금 공격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 좋은데, 예, 공격을 들어가게 하는 친구가 없거든요. 요 친구 때려잡아줘야 되는데, 아, 타겟팀 끝났어요. 자, 1.4 다시 한번 더 들어가고요. 자, 중앙의 팀, 일단 먼저 쳐주고요. 자, 3티어 실루탄 날려주죠. 하늘에서 정의가 비팔치고 있어요. 자, 바로 모랄빵. 자, 모랄빵이 나게 되면 저 효과가 뭐냐면은, 모랄빵이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랄 수치, 그러니까 사기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겁을 먹어요. 겁을 먹기 때문에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명중률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랄 수치까지 적당히 커버를 해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타워의 원거리 화력은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자, 중앙의 팀 하나 둘씩 끌어내 줬습니다. 중앙의 팀 두 개까지 끌어내 준 거 좋은데 카스르킨, 임페리어 가드의 최강의 3티어 보병팀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왜 공중에서 이러고 있냐? 자, 임페리어 가드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임페리어 가드는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갑으로 강력해짐에도 불구하고 임페리어 가드 아직까지 그렇게 기갑에 치중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네요. 자, 보병 지휘소 하나 더 설치를 해준 거죠. 예, 그래픽 버그죠. 10년 전, 12년 전 게임이라. 자, 근데 여기서 이 타우도 너가 그렇게 중화기 팀을 뽑아줄게요. 나도 예, 타우 나도 이제 중화기 이제 좀 어느 정도 중화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냈습니다. XV88 브론사이드 메탈 수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예, 원거리 화력의 최절정 예, 타우의 최절정 원거리 화력 팀을 이제 뽑아주고 있네요. 자, 타우 커맨더 여기저기 이제 구찌제 미사일 런처 그리고 샤넬제 이제 대형 화염 방사기. 루이비통제 이제 이런 워겨들을 달아주게 되면서 예, 가프 타워 커맨더 바로 나와주죠. 이 타워 커맨더가 흰색 와이셔츠 입고 선글라스만 머리 위에 딱 꽂아주면은 언급할 수 없는 그분이 완성되는데 아쉽게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자, 아, 여기서 오그린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일단 임페리어 가드 3티어의 최고의 유닛들은 이제 전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바실리스크 나와있는데 바실리스크를 생산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들어가기 어렵죠. 자, 일부 이제 타워 파이어월의 팀은 이제 쏴주고 있고 일부 브로드 사이트는 예, 퉁퉁퉁퉁. 자, 마크타게 걸린 상태에서 브로드사이트 배틀수트 팀 한대 맞으면 한방 죽창이기 때문에 오그린들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탱킹을 잘하게 생긴 녀석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나 정치들이 오늘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되게 역정을 내면서 내가 오늘 연설을 했었는데 오늘 정작 방송 키니까 사람이 돈맛에 들리면은 바뀌어. 자, 일단 트랩을 깔았어요. 예, 그렇죠. 지금 길가메신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게 임페리어 가드는 한낱 인간입니다. 인간이 근데 아이언맨 수트를 뽑지 않는 이상 예, 토니 스타크가 이 워해머 4만년세에 오지 않은 이상은 얘들이 점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중으로 부웅 떠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페리어 가드 입장에서 이 지뢰가 이 함정이 굉장히 아주 크나큰 예, 걸림돌이 되겠죠. 일단 타워 쪽 입장에서는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임페리어 가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실리스크라는 야포 탱크입니다. 대충 요렇게 생긴 차량이에요.
로빈 씨 퇴직금입니다. 예, 본부장님이 나한테 퇴직금 선물해 주셨네요. 자, 바실리스크. 아, 나 등장했네요. 바실리스크 등장을 했습니다. 저 지를 뚫고 가기 위해서 바실리스크 등장했죠. 예, 크고 아름답고 길쭉한 주포를 예, 한 가운데다가 달아두고 있죠. 덜렁덜렁. 퇴직금이 근데 1,000원이야? 자, 오그린들. 근데 바실리스크 좀 오기까지 좀 좋을 텐데, 자, 마크타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탱킹에 오그린이라고 하더라도 1.4를 버티긴 여간 힘들어요. 예예 예. 벌써부터 몰아빵 나고요. 오그린들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도망가주고 있습니다. 자, 카스르킨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바실리스크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아 보이십니까? 바실리스크의 지금 원거리 화력에 지금 사정거리가 보이세요? 예, 크고 길다랗고 예, 거대한 무언가를 들고 엄청난 사정거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타워 입장에서 곤란하죠. 아무리 맛 사정거리로 지금 싸우려고 하더라도 아, 이만한 사정거리를 어떻게 커버를 쳐. 자, 바실리스크 두 대째까지 등장했어요. 자, 지금 임페리어 가드 쪽 지금 자원 양쪽 다 지금 자원 계속해서 소비해가고 있는데 아 빵빵. 자, 몇몇 가드 아, 몇몇 지금 중앙기 팀은 예, 거치해놓고 몇몇 예, 바실리스크 퉁퉁퉁퉁 예, 일부에서는 지금 카라스키까지 그리고 함께 싸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타워 병력들 싸워주고 있습니다만 자,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몰래 바실리스크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은신을 하고 스텔스 팀 예, 몰래 찌르기 들어갑니다. 자, 일단 대기업 팀이기 때문에 대기업 보이면 다 척살이에요. 예, 팀에다 지금 녹는 거 보세요. 자, 여기서 근데 자, 은신 유닛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이커가 내려왔죠. 사이커 내려 보이자마자 바로 이제 또 우리 스텔스 팀 예, 또 살려고 예, 그 짧은 목숨 부지하려고 아래쪽으로 도망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요, 저는 뭐 나쁜 말 안 했어요. 아니 뭐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주포로 굉장한 사정거리에서 멀리서 사격을 한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음란마귀는 제 주둥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바실리스크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열이 대열이 지금 지금 막 계속해서 이제 난리 나고 있어요. 근데 오토캐논도 지금 예, 사정거리 대 사정거리 대결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사정거리를 누군가 예, 깊게 이게 들어가서 찔러줘야 돼요. 아까처럼 스텔스 팀 그냥 이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뒤쪽에서 공격만 해줘도 되거든요. 예, 스텔스 팀이 지금 예, 하나의 예, 타워의 하나의 키포인트이시에요. 이걸 엘렌디님이 빨리 각설하고 이 팀 예, 몰래 진짜 잠입시켜가지고 바실리스크 박살 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커버를 쳐주든가. 자, 임페리어 가드. 아, 화성 기갑 사령부 예, 나와주고 있네요. 자, 타우 쪽 공격 들어가나요? 타우 쪽 공격 들어가나요? 타우 쪽, 아! 예, 이쪽도 사정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뒤쪽에서 지금 이서리어를 보고 있거든요? 예, 누가 지금 타우의 지금 대표자. 타우의 한, 예, 거의 뭐, 이제, 눈으로 보자면, 타우의 이제 거의 의회의 대표자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뒤쪽에서 보는 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죠. 예, 타우 쪽도 근데, 이 이서리어로 인해서 나온, 예, 파이어 워리어 경호병. 그니까 이서리어리 딱 타우 유저 입장에서 한 마리만, 한 분대만 볼 수 있는데, 예, 사정거리 이쪽도 엄청나요. 이쪽도 타우 쪽의 사정거리가 엄청나다는 거. 자, 사스블에 들어와서 예, 바실리스크 처리해주고 바실리스크 처리하자마자 쭉 밀고 들어갑니다. 자, 공격 타이밍 잡아냈어요. 지금 자, 이거 남은 건 지금 베인블레이드밖에 없는데 베인블레이드 발견했죠. 지금 발견했어요. 일단 화성 기갑 사령부 완성하긴 했는데 발견했어요. 이거 막아주러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자, 방어할 만한 지금 임페리어가드 보병들 있나요? 자, 오그린들. 자, 저거 막아주러 가야 되는데 화성 기갑 사령부 자, 최강의 탱크 베인블레이드 나오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자, 스텔스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아 지금 프리스트를 뽑을 게 아니라 예, 지금 사이커부터 먼저 나왔어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싸울 수가 없거든요. 임페리어가드 입장에서는 눈먼 장님이에요. 자, 타우 쪽 바실리스크 처리하자마자 지금 전세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자, 경훈리님 반갑습니다. 자, 오그린 그리고
카스르키 싸우고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금 보이질 않는 위쪽에서 보이지 않는 친구 싸워주고 있고 일시무적하고 일단은 가고 있는데 이거 대응책 안 나오면 기갑 쪽에서 대응책 안 나오면은 이거 답 안 나와요. 리발러스 나왔는데 자 최대 인구 나왔죠. 최대 인구 떴죠. 자 일단은 아 한방 제대로 들어가긴 했어요. 제대로 들어가긴 했어요. 자 사이코 나왔나요? 사이코 나왔나요? 자 임페르거드 지금 돈이 남아요. 돈이 지금 엄청 남아요. 돈이 엄청 남는데 지금 임페르거드 돈 엄청 남는데 태크브리스트 NGC 여기다 뭐 이거 설치해 주면서 지금 빨리빨리 뭘 해줘야 되는데 전투에 지금 어차피 싸울 거 아니면 잠깐 침척하게 한 다음에 예 기갑 생산해내고 리마너스 전투 탱크랑 함께 방어 타이밍 좀 제발 방어 시간만 끌면 돼요. 시간 끌면 충분히 이거 역전할 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예 당장 바시시트 뽑은 다음에 돈탑만 잘 발산해주면 되는데 최대 인구에 걸렸군요. 최대 인구.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테크브리스트 NGC가 뭐하나요? 지금 살짝 놀고 있죠? 나가면 안돼요. 나가면 안돼요. 자 나가면 안돼요. 나가면 안돼요. 왜냐면은 지금 곧 있으면 아 나왔네요. 간만에 등장하네요. 크리에이터 난로. 자 오그린 앞에서 탱킹해주고 중간에서 리마너스 같이 탱킹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카스르키 1점 사걸어주고 있는데 자 사이킥 몰아빵 공격 들어가고요. 일단은 바로 빼줍니다. 일단 스트팅에서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하지만 리마너스 전자 탱크 지금 차례차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자 테크브리스 엔지시어 나왔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임페르거드 지금 손이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임페르거드 최후에 교전하고 있는데 기빈크스님 GG 선언하게 되면서 아쉬웠어요. 일꾼들이 좀 야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돈만 좀 잘 효율적이게 잘 썼어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도